자, 또 핫한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. 아, 이뭐 연예계는 이 콘텐츠를 잘 잡은 건가? 왜 이렇게 뭐 끊임없이 나와서 연예인 사주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데? 요 며칠 가장 지금 핫한 이슈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이선균 씨죠, 이선균 씨. 지금 벌써 뭐 여러 가지 그 소속사가 밝힌 것부터 뭐 기타 등등 흘러가는 모양새를 놓고 보니까 이분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형상입니다. 그리고 뭐 저희 업계에서 지금 요새 좀 이분 때문에 난리 난 거는 2020년도에 어느 무당분이 그 기생충이 성공했을 때그 봉준호 감독부터 해서 거기 출연했던 출연자분들 사주를 다 봐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찍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영상에서 그 무당분이 수갑이 보인다. 주사기가 보인다.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.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. 그게 2020년이잖아요. 벌써 3년 전인데. 어떻게 알고? 더 웃긴 건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이 올라간 유튜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아주 그냥 폭주하고 있고. 더 하나 무서운 거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. 그분이 돌아가셨다 해서. 야,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해서 봤더니 이분은 이제 정미일주고 정화입니다. 정화고 그 올해가 계유대운, 그러니까 이번에 구대운인데 올해 대운이 바뀌었고요. 그 바뀐 해의 첫 해가 또 계묘년이에요. 이분은 아마 시간은 제가 몇 개를 유추해서 넣어봤더니 똑같이 시간도 계묘시지 않을까. 그래서 편인이 지금 몽골빵으로 들어오고 편관이 지금 본인을 막 공격하는 형세입니다.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관공서, 군대, 공무원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거뭐 이런 걸 추구할 때 도움이 되는 기운이긴 한데 이분은 정화 불이긴 한데 인수가 많은 목이 많아서 목생화돼서 강한 정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은 약한 불이에요. 근데 이제 수기운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서 이 불을 꺼트리는 지금 형상으로 가고 그 수기운들이 전부 관으로 연결돼 있고 그게 무토 상관하고도 연결돼서 하니까 아마 이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가 올해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. 거기에 내년이 또 갑진년이라서 진토랑 유금이 또 합하면 금이 되는데 그게 또 재성이 되거든요. 거기에 갑목이니까 또 인수 또 들어오죠. 편인 정인으로 들어오네. 정인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숙이고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 억울한 게 있어서 지금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거기에 뭐 연예인인데 도화가 이렇게 많은데 또 도화가 들어오는데 그게 묘도하고 그게 편인도하고 이러니까.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지금은 이제 숙이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. 안타깝죠. 왜냐하면 나름 뭐랄까 이렇게 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도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화가 많지 않거든요. 흔치 않은데. 그게 지금 49, 59 대운 딱 바뀌어서 관제가 같이 들어올 때 금수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차가운 기운이다 보니까 이 불을 꺼트려 버리는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하필 시작할 때 이러면 앞으로도 한 10년, 20년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.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. 이런 걸 보면 저는 속이 상해요. 왜? 반대로 내가 이런 힘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오히려 이 관제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, 여태까지는 이제 도화로 본인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을 얻고 했다면, 이제 그걸 좀 벗어나서, 관제라고 하는 건 어디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원 또는 뭐 이런 걸로 해서 경영을 한다거나, 또는 새로운 뭔가 사업,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게 있다면, 그런 걸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그걸 작년부터 준비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워낙 이제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뭐 잠인가 그뭐그 봉준호 감독이 극찬한 영화에 지금 주연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
이제 너무 잘 되니까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라는 거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본인이 스스로 막는 방법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변화를 내가 나한테 유리하도록 또는 내가 그 변화에 편승해서 더 파도가 치면 더 잘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본인은 꺾으려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꺾이게 생긴 지금 형상인 거. 원래는 연예인이면 이렇게 도와 들어오고 관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재성이 들어오고 이러면 오히려 더 인정받기는 쉽죠. 쉬운데 이걸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인정을 못 받게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고. 그리고 이제 이 와이프분이 이제 그 전혜진이라는 그 한예종 같은 씨신데 여기 이제 그 웃긴 건 뭐 이분도 뭐 태어난 시간은 제가 생각해서 그냥 넣습니다만 이분은 또 갑오일주인데 글자 자체가 다 양팔통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 스타일이에요. 여자분은 오히려 이성균 씨가 좀 더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섬세한 표현 이런 게 잘 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반대잖아요. 그리고 이분은 또 갑목이거든요. 갑목은 자기의 그 명예가 스크래치 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.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아마 두 분이 사단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안타깝죠. 이게 벌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벌어져 버려서 이성윤 그분의 1년의 사주는 어때요?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. 이분은 거의 환갑대까지 이게 갈 거라서 지금 10년도 넘게 남았어요. 그래서 더 문제인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재기를 하거나 또는 그걸로 극복을 하고 다른 걸 하거나 하면 좋겠는데 이분 제가 볼 때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이제 얼굴 못 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힘들겠죠. 본인이 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지위를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. 근데 그게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10년 동안 자기가 눌러서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해외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. 왜? 피해야 되니까. 그 수의 관에 편관의 기운이 이렇게 세게 들어와서 나를 꺼트리려고 할 때는 아예 차라리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 이분은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? 미국 가야죠. 네. 미국 가서 공부를 차라리 연기 공부 이런 기회에 그냥 좀 연기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해서 가서 거기서 뭔가 학위나 이런 걸 좀 얻고 그러고 다시 뭐 교수를 하든 아니면 뭐 강사를 하든 뭐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. 이 많은 편인을 써야 되니까. 왜냐면 그런 연기적인 감각은 이분이 있어요. 도화가 이렇게 중중하고 그런 정화라는 거는 저도 정화지만 그 약간 뭐랄까 섬세함 또는 그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걸 정말 가르쳐주고 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해준다 그러면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게 한두 해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공부를 한 10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. 근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공부 외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? 그거는 잘 안 보입니다. 거기다 이분은 이제 공망이 세 개나 있어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잘 안 돼요. 원래도 공부 별로 안 좋아했을 거야. 한예종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시시하고 놀고 했겠지. 그런 게 보여요. 보이는데 지금 이제 공부할 타이밍이 왔어요. 해야지. 뭐 어떡하겠어. 싫어도 해야 돼요. 딴 방법이 안 보여요. 지금 막 엄청 막 머리 아플 거예요. 와이프도 뭐라 뭐라 하고 본인도 후회를 하겠죠.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겠으나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지금 되게 지배적일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무조건 지금은 숙이고 들어가야지. 특히나 이분은 또 자식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네. 두 분 다 자식이 되게 소중해요.
아들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유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애들이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부를 거기서 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아버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데 좀 가면 덜 영향 받을 테니까 그거는 좀 자식을 위해서라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편인이 많이 세게 들어온 사람은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. 제가 지금 이거 찍어 올리는 거 뭐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? 그럼 이분은 그럼 감옥에 갈까요?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? 네,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. 관이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 관제 구설을 피하는 방식을 쓰지 못하면 결국은 감옥에 가겠죠. 그래서 관제 구설이 무서워요. 원래는 관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얻으면 내 명예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가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항상 관이라는 건 칼로 보셔야 되는데 양날의 칼인 거예요. 그걸 내가 써서 얻을 수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칼이 나한테 돌아서는 순간 나를 죽여요.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. 권력이란 걸 내가 지금 쓸 때는 좋죠. 그리고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대단히 좋은 방식입니다만 그게 너무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거죠. 그래서 군대나 또는 공무원 또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, 법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칼을 쓰는 방식, 어디에만 써라, 어떻게 써라 이런 게 딱 정해졌을 때 쓰기만 하면 아주 유용하죠. 하지만 그걸 자꾸 편법으로 식상이나 뭐 이런 걸 뭐 재성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쓰면 결국 그게 본인한테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빨리 관을 얻었어요. 그 39세 대운에는 그냥 좀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 기생충이나 이런 걸로 유명해졌다고 그래야 되나? 오히려 이제 20대 초반, 30대 초반에 그 대운 때는 뭐 그때도 유명했죠. 뭐 봉골레 바스타 뭐 이런 거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걸로 유명해졌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지금 유명세를 탄 거예요. 근데 그랬을 때 좀 뭐랄까? 지금의 그 유명세를 당연히 유지하고 그걸로 돈 벌고 하는 게 더 좋으실 수 있겠으나 그걸 좀 다른 시각으로 봐서 아, 이걸 활용해서 딴 걸 해봐야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다가 지금 대운 한번 크게 바뀔 때 뭔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돼서 어떻게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가 있을 건데 당연히 이제 본인이 먼저 나서서 먼저 어떻게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에 연류가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억울하더라도 그걸 뭐 푸는 방법이 있죠.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전세 사기 많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막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많은데 왜 내가 그럼 전세 사기를 당했을까라는 거를 돌이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내가 제대로 된 복덕방에 돈을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그런 전세 보증 쓰는 거라도 내가 알아보고 스스로 그런 걸 가입하는 방식을 찾아보든지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놓고 당했다. 아 억울하죠. 왜 사기꾼한테 당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러면 그럼 사기꾼한테 안 당하는 사람은 뭐지?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무조건 내 탓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그걸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. 왜?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람 가려가면서 합니다. 안 하는 것 같지만 합니다. 왜? 내가 사기치기 쉬운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. 그걸 막 온갖 걸 다 알아보고 막 이렇게 막 신경 써서 하는 사람한테 사기치면 얼마나 힘들어요. 그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쉬운 사람한테 쳐요. 사기를. 그럼 내가 그런 사기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다음에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.